내가 버린 전기 전자 제품의 행방은 자 요거는 딱 제목 봐봐 예측하기야 예측하기 예측하면 읽기 예측하면 읽기야 어떤 내용일 것 같니? 전기 전자 제품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될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겠지, 그지? 자, 첫 번째, 전기 전자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먼저 떠올려보지. 자, 자주 쓰는 전기 전자 제품 뭐 많지.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 일어나가지고 뭐 핸드폰 보고, 불 켜고, 밥솥 열고, 냉장고 열고, 굉장히 많어, 그지? 청소기, 뭐 요즘에는 우리 저 학원에 그것도 뭐니 히터도 틀지 그지 이런 거다 뭐하니 전기 전자 제품이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자주 쓰는 전기 전자 제품을 얼마 만에 교체하였나요? 뭐딴건다 오래 쓰는 것 같아. 근데 핸드폰은 선생님도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약정 기간 끝나면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냉장고 이런 거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쓰는데 다른 건 되게 자주 바꾸는 것 같아. 그다음에 제품을 교체하고 나서 쓰던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선생님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점에 그냥 대리점에서 갖고 하지 그지 주고 오고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도 버릴 때는 왜 딱지라는 거 있지? 그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쓰는 딱지 붙이는 거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보통 사는 데서잖아 그 문의금 파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바로 수거해 간것 같아.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측하기, 읽기 전 예측하기 활동. 자,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해 볼수 있는 것. 예측해 볼수 있는 것. 어떤 걸 예측해 볼수 있을까? 자,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자, 글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글쓴이 얘도 뭘 같니 이 작품은 내가 버린 전기 전자 제품의 행방은 어딘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 그지 이 글쓴이 얘도는 좀덜 쓰지 않을까 그지 글의 결말 그다음 이제 이 글이 독자나 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번 배경 지식 니네가 알고 있는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의 내용 한번 예측해 보자고. 글의 제목과 글에 제시된 사진, 그림 등을 살펴보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예측해 봅시다. 자, 이거 뭐 행방은 이랬으니까 이 전기 전자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는 그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폐기물 양이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줄이는 방법. 그럼 일이 많으니까 그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우리 소제목 보자. 글의 소제목 보면요. 글의 소제목이 뭐냐면, 자, 전기 폐기물은 몇년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지. 쓰레기 양이 많다는 소리겠고, 우리 손을 떠난 전기 전자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갈까? 어디로 처리되는지 처리 과정이 나오겠지. 처리 과정. 그리고 덜 쓰고 덜 버리기는 여기는 잘 버리기 이렇게 쓰면 얘네들은 요두 개는 해결 방법이겠고 두 개는 엄청 양이 많고 처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지 그러면 전자 폐기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지? 문제점. 그러면 자 이 글을 쓰게 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관해 생각해보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예측해보재요.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사회문화적 상황 지금 훨씬 자 전기 전자 제품을 전자 전기 제품이 제품의 교체가 많다는 걸 알게 되겠지. 많다. 자주 한다. 자주 많이 한다. 그리고 이 폐기물이 전기 제품이요. 환경을 파괴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 쓰는 거. 글쓴이 의도, 글쓴이 의도 뭘까? 그러니까 글 쓰자. 그지? 심각성을 알리려고 하는 거야. 글쓴이 의도는 자 전자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려 할 것 같다. 알리려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본문 내용 한번 보자. 악취가 나고 여기 이제 관로하자. 금은 폐수가 흐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버려진 전기 전자 제품들, 곧 전자 폐기물들을 분해하고 있고, 이게 자 악취가 나고 금은 폐수가 흐르는 곳, 이건 환경 오염이 심한 곳. 사람들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요 버려진 전기 전자 제품을 전자 폐기물 분해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이 글의 중심 소재지. 중심 소재가 전자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고 있다. 이미 오염으로 생활 터전이 망가져 쓰레기 처리 말고는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그 지역에 들어온 전자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이게 이제 전자 폐기물의 처리 방법. 전자 폐기물의 처리 방법. 폐기물을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각종 중금속 성분이 토양과 하천을 오염하고 주민들은 병들게 한다. 요게 이제 뭐야?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이지. 앞에 선생님이 전자 폐기물이라는 글자는 다 뺄게. 자, 문제점이고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형편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굉장히 어떻게 낙후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아무 할, 땅도 오염되고 그래서 아무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버려진 전자 폐기물에서 쓸만한 것을 뽑아가지고 파는가 봐. 요게 요까지가 자,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화야.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다룬 영화야. 비참한 모습을 다룬 영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영화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읽는 사람들의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흥미 유발. 흥미 유발. 2010년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중금속 인생의 내용이야. 이게 요 내용이 자 전자폐기물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끔찍한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뭐야? 자 우리 예측해보자. 예측하게 해보자. 예측 어떻게 할까?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 어떻게? 뭘 보고? 글의 내용을 보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글의 문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문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갈게요. 자, 전자 폐기물이 매년 지구를 한 바퀴나 돈다고 우리 글의 내용 예측해보자. 예측. 양이 자,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양이 엄청 많다는 거지, 그지? 폐기물 양이 많다. 폐기물 양이 많다는 것을 우리 예측할 수 있다. 자, 현대인들은 많은 전기 전자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많아진 이유지. 전자 폐기물의 양이 많아진 까닭. 전지 전자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든다. 자, 잠시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니네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
후대 전화 알림 소리를 눈을 뜨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또 아침 식사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거나 토스트로 빵을 굽는다. 식사 뒤에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차를 마시기로 한다. 마시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뭐야? 전자, 우리가 전자 전기 제품을 사용한 실태지, 그치? 제품을 사용하는 실태. 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용하는 전기 전자 제품만 해도 이 정도다. 이 밖에도 또 뭐 있니?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음향기기, 인쇄기 등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자, 다양한 예. 전기 전자 제품의 다양한 예. 자, 이러한 전기 전자 제품들은 생활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버려져 쓰레기, 즉 전자 폐기물이 되고 만다. 없어지면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고, 이게 뭐야? 전자 폐기물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용되다가 자, 필요 없으면 버려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품을 전자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 전기 제품 쓰레기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전자 전기 폐기물 많냐? 성능이 더 좋은 새 제품이 나오면 쓰던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쓸만한데 새 것으로, 디자인이 더 좋아, 성능이 더 좋아졌어. 그래서 현대인의 양상이야. 현대인의 양상이 자, 금방 디자인이나 성능이 더 좋아지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 전기 폐기물이 많아진 까닭이야. 많아진 까닭. 그래서 대형 냉장고나 디지털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고, 대중화 여러 사람들에게 다 쓰이고, 첨단 컴퓨터나 차세대 휴대전화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때까지 쓰이던 기존의 전기전자 제품들은 점차 폐기물이 되고 만다. 특히 더 자주 바꾸는 게 휴대전화지. 휴대전화와 같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짧은 것일수록 더 빠르게 전자 폐기물로 진락한다. 자, 이렇게 버려진 전자 폐기물은 그 양이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점 첫 번째, 양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매년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자 폐기물의 양은 약 5천만 톤. 구체적인 수치 제시했지, 그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자, 정확성이 높아져가지고 이 글이 믿을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5천만 톤 하면 우리 잘 안 하던데, 이것을 화물차에 실어 연결하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양이래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풀어서 좀, 그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전자 폐기물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된다. 자, 문제점 두 번째, 인체에 해로운 유독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문제점 두 번째, 양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양만 많으면 좀 그렇더란데,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거, 어떤 게 해로운 거, 구체적으로 뭔지, 뭐냐면 납수원 카드뮴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 자, 각종 전자 전기 제품에는 약 1천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대. 우와. 그 중에서 절반이 납수원 카드뮴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이래.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손을 떠난 전자 폐기물 어디로 갈까? 우리 예측해보자. 예측하면 뭐가 나오겠니? 전자 폐기물, 전자 폐기물의 자, 처리 과정이 나오겠지. 처리 과정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약 5천만 톤에 이르는 전자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중고 전자 부품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개발 도상으로 흘러간대요. 이게 자, 처리 과정 첫 번째. 처리 과정
예, 어디야? 중고 전자 부품 등으로 교막이 이상돼 가지고 쓰레기가 개발 도상국으로 간다는 거야. 쓰레기가 간다는 거야. 쓸만한 게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간다는 거야. 선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 손질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우리 이제 선진국들은 환경위생법 이런 게 굉장히 깐깐한데 밑에 개발도상국에 갈수록 개발도상국 어떤 나라였냐면 이제 막 개발되는 나라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얘게 이거 쓰레기를 팔아버리는 거야. 선진국의 부도덕한 전자 폐기물 처리 실태 전자 폐기물 처리 실태. 물론 전자 폐기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내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자,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이루어진 바젤 협약에서 위의 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안이 채택하였고, 1995년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위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젤 금지 조처가 제한되었어. 이게 자 전자폐기물 우리 선진국들이 주로 전자제품 뭐 어디가 많이 쓸까? 선진국에서 많이 쓸지 쓰고 남는 쓰레기는 어디 갖다 버려? 어디 갖다 버린다고?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에 갖다 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돈좀 주고 굉장히 부도덕하지, 그치?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야. 전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통제하기 위한 이런 국제적 노력을 한다는 거야. 국제적 노력. 폐기에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 제한되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러 나라에서 비준 이렇게 했으면 나라에서 오케이 우리도 그렇게 할게 해가지고 이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비준되지 않아서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야. 체결되지 않아가지고 공경련하게 전자 폐기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게 이제 바젤 협약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그래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고.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인준을 하지 않는 거야. 비준되지 않았다는 거야. 비준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금지법이 국제적인 금지법이 있어도 자 전자 폐기물이 불법 수출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국제적인 걸 해도 각 나라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비준하지 않은 거야. 비준되지 않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만 체결됐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게 안된 거야.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각 나라에서.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 전자 폐기물은 재활용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근로환경이 매우 나쁜 곳에서 처리된다. 근로환경이 매우 나쁜 곳이래. 이 과정에서 나온 해로운 화학 물질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오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근로환경이 매우 나쁜 곳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인 거야. 이것들이 여기를 또 오염시키고 여기 사람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또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환경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게 환경 불평등의 모습이야. 환경 불평등의 우리가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기 이런 제품들은 어디가 막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가 누가 손해 보니? 저 남극이나 북극에서 손해 보는 거지, 그지? 그게 환경 불평등이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환경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그러나 전자 폐기물의 피해를 입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전자 폐기물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위의 물질은 강과 바다, 땅과 공기를 오염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영향을 미치면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돈다. 그럼 누구까지? 자, 전자
우리 이거 하나도 안 적었네. 우리 앞에는 전자피는 문제점 1, 2는 적었지. 3, 4는 안 적었지, 그지? 여기 문제점 요거 3. 여기는 문제점 4. 앞으로 더 많은 전자폐기물이 버려지게 될 테니, 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기와 땅, 물은 점점 오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 환경을 파괴야. 여기까지 중간 1이야. 중간 1이고, 이제 밑에는 봐봐. 시커멓지, 그지? 때문에 오염된 강의 모습.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빨래를 하고 있다. 이거 식수 사용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건강해지겠지. 그리고 옆에는 봐, 사진 봐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전자폐기물. 이것을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해로운 화학물질이 나와 환경을 오염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이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여기까지 할게.